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휴닝카이 수빈입니다. 네, 휴닝카이가 나온 수빈이고요. 저희가 왜 브이앱을 켰을까요? 뭐지? 데자군가. 이것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아, 만두가 세 개가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휴닝이 뱃속 정답입니다. 번교 오빠 교복 차림 멋있어요. 얼굴에 그림자지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도 저는 망했는데 홍경은 되게 예쁘게 그렸더라고요. 아주 평가를 해주세요. 저희 그렸던 거 어떤가요? 오! 저 혹시 휴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 옷 원래 연준이 형 건데 연준이 형이 저한테 줬어요. 아, 진짜? 이거 입고 왔어요. 못 먹는 음식이요? 못 먹는 음식이 뭔가요? 그럼 언니 브이앱 3시간 쳐가야 되는데요. 저 연습생 때 회사 들어오 얼마 안 돼서 편의점을 갔는데 이 친구가 뭘 골랐냐? 아, 저 그... 저 번데기를 엄청 좋아해요. 번데기. 네. 번데기랑 골뱅이 아니, 이런 막 좋아해요. 저는 핫바사 들고 있는 것도 얘가 아 뭐 먹지? 아 뭐 먹죠 형? 이러다 갑자기 캔 쪽으로 가더니 아 이거 먹어야겠다 해서 딱 찍었네. 아 찍어봤자 뭐 후르치 이런 거 찍었겠지 하고 싹 봤는데 번데기를 집은 거예요 얘가. 숙소에 막 들고 가더니 막 전자레인지 돌려서 너무 맛있어 딱 까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야, 진짜 맛있어요. 얘가 나보다 더 한국인이다. 범접할 수 없다. 번데기 못 먹죠. 응, 못 먹지. 번데기가 제일 싫죠. 응. 수빈이 형을 왜 끔찍해 형으로 저장했어? 원래 사랑해 형이에요. 심지어 그거 수빈이 형이 저장했어요. 응. 수빈이 형이 제 핸드폰 뺏고 사랑해 형이라고 갑자기 저장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제가 바꿔가지고 사랑해 형 말고 끔찍해 형으로 바꿨는데 그게 3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3년 전에 그랬는데 봉규 형도 아마 그냥 뽕규 형으로 아마 저장했어요. 맞아요. 전 저장 완전 잘해놨죠. 저 태연이는 세제일 잘 친구, 연준이 형은 나의 정신적 지주. 자, 카이. 네. 카이, 귀염둥이 막내 카이. 오. 자, 보세요. 오. 태연, 빅히트 사랑둥이 막내 태연. 오. 누가 저장했죠? 내가. 오, 진짜요? 힙합 연준이 형. 오, 힙합 연준이 형. 그리고 수빈이 형은 원래 예쁜 나의 수빈이 형이었는데 수빈이 형도 그렇게 원래 예쁜 나의 범규로 해놨었는데 바꿨더라고요. 저도 그냥 수빈으로 바꿨어요. 대신해서 바꿨군요. 응. 안팎. 왜 알려주셨어요? 어남택 어남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남이 뭐예요? 아 어차피 남편은 왜 어차피 남편은 태기로 다 적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엔 누가 태기가 승자였네. 나는 근데 어남규야. 하트요? 범규한테 해봐. 범규 하트 이거예요? 예쁘지 않아? 너무 어렵던데. 봐봐 딱해 얼마나 예뻐. 이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가. 너무 하트가 어렵던데.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언제부턴가. 오 유명해졌어. 저의 영향인가요 혹시? 부하분들 혹시 저의 영향인가요? 네. 태연아. 네. 오늘의 TMI 하나 알려주겠니? 오늘의 TMI요? 네. 어우 슬플 뻔했네. TMI인데 네. 부하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우리 이제 갈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태연이에요. 네 태연이도 앞에 있고 뭐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다음 톡투데이 때 봐요. 그땐 아마 단체겠죠? 태연이도 안녕해. 안녕. 안 나와. 안 나와. 맞다. 안녕.